야담 이야기 나와 더불어 즐기자꾸나. 옛날 한 시골에 나이 15세 총각이 오리가량 상거한 서당방에 다니며 글을 읽었습니다. 서당이 있는 동네 어구에 맑은 샘터가 있었습니다. 총각은 집에서 밥을 먹고 날마다 서당에 오고 가는데 언제 보나 그 샘에 고운 색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서로 말은 없어도 매일 두 번씩 그 색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몇 달을 이렇게 그 처녀를 보고 다니니 15세 총각은 자연히 그 여자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 처녀와 한마디 말도 못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총각도 그날에는 꼭 처녀와 한번 말해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보니 처녀가 또 샘물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총각은 가던 길을 멈춰서서 처녀와 말해보리라 생각했습니다. 헌데 말한다는 것이 말은 나가지 않고 기침을 몇 번 했습니다. 마침 처녀는 양푼에 빨래감을 이고 나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총각의 기침 소리를 듣더니 말은 하지 않고 쇠양푼을 들어서 세 번이나 돌에 치고는 손을 들어 세 번 휘둘렸습니다. 그리고는 총각을 다시 보지도 않고 자기 빨래만 했습니다. 총각은 처녀의 행동을 보고 그게 대체 무슨 뜻인가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총각은 서당방에 다니며 글을 읽는 사람이라 그 뜻을 풀이해냈습니다. 양푼을 들어 돌에 치며 쇠소리를 내는 것은 나를 부르미로다. 손을 세 번 들어 휘두르는 것은 보름날 날 보고 오라는 말이로다. 총각은 그날부터 보름날이 돌아오기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녀가 더욱 눈앞에 삼삼하고 기다리는 날은 더디게만 오는 것 같아서 글 공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처녀가 샘터에서 자기를 보고 하던 행동을 되뇌이며 처녀를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글을 읽다가 어슴풀에 잠이 들었는데 총각은 잠을 자면서 외웠습니다. 도리에서 나는 쇠소리는 나를 부름이여. 손을 세 번 휘두른 것은 15야 보름날이라 총각은 이 글만 외워댔습니다. 서당 훈장이 들어보니 이상하였습니다. 훈장은 글 공부가 끝난 후 이 총각을 남겨놓고 따졌습니다. 필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이니 솔직하게 고백해라. 총각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훈장은 이 학생을 집에도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방에서 자게 하면서 못 견디게 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총각은 대충 지나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훈장은 불직한 마음을 먹고 자기가 그 처녀를 찾아가리라 생각했습니다. 낮도 가고 밤도 가서 총각이 오매에도 기다리던 15야 보름날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따라 훈장은 학생을 집에도 보내지 않고 밤이 늦도록 공부만 하라고 했습니다. 총각은 밤늦게 억지로 책을 들고 앉았다가 그만 깜박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 기회에 훈장이 몰래 문을 열고 처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훈장이 담장 밖에 가보니 배필이 담장 밖에 들이었습니다. 훈장은 좋아 어쩔 줄 모르며 그 배필을 잡아지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훈장은 모든 것이 명백해진지라 고추 별당에 찾아가서 문을 떼고 들어섰습니다. 그때까지 총각이 오기를 기다리던 처녀는 방에 밝은 불을 켜놓고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헌데 문소리가 나서 처녀가 머리를 들어보니 문을 떼고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기다리는 총각이 아니었습니다. 처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뉘신데 남녀유별한데 이렇게 무례하게 한밤중에 남의 집 규수방에 뛰어듭니까? 허허허, 모르는 채 말어. 나는 도루에 나는 쇠소리 듣고 손을 세 번 휘두른 걸 보고 금야가 보름날이라 찾아왔으니 어서 공손히 말을 듣고 나와 더불어 이 밤을 즐기자. 안 돼요, 나가세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어서 순순히 내 말 들어. 하지만 처녀는 말을 듣지 않고 생사결단하고 훈장을 내쫓았습니다. 얼리고 닥쳐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자 훈장은 새파란 비수를 빼들고 처녀를 위협하였습니다.
그래도 쓸데없었습니다. 처녀는 죽기를 내기로 훈장에게 굽어들지 않았습니다. 훈장은 새파란 비수를 처녀의 가슴팍에 박았습니다. 처녀는 악!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처녀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샘처럼 솟았습니다. 이때 총각이 잠에서 깨니 훈장이 없었습니다. 총각은 이때가 기회라 몰래 문을 나서 급한 마음에 앞서 처녀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담장 밖에 가보니 배필이 드리웠습니다. 총각은 처녀가 자리를 부른 것이 분명한지라 배필을 잡고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별당에서는 여전히 밝은 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총각은 뛰는 가슴을 달래며 한시급히 사랑하는 처녀를 만나보자고 별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헌데 문을 떼고 들어서니 집안에 피가 질벅하고 꽃 같은 처녀는 가슴에 칼을 박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총각은 기겁을 해서 악!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신 한 짝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뛰어나왔습니다. 이 집에서는 한낮이 되어도 규방에 있는 딸이 얼굴도 내밀지 않는지라 이상히 생각하고 규방에 와보았습니다. 규방에 와보니 딸이 가슴에 칼을 박고 죽어 있었습니다. 모두들 대성통곡하며 울다가 보니 신 한 짝이 있는데 서당 방 서생들이 신고 다니는 신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신 한 짝을 들고 서당 방에 찾아와서 이게 대체 누구 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서당 방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암흑의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총각이 피할 길이 없이 살인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이 일을 고을원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고을원은 이 총각을 잡아가두고 혹한 신문을 하며 살인죄를 인정하라고 우겨댔습니다. 그러나 살이 뭉청청 묻어나게 때려도 총각은 자기가 살인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매를 맞아 전신이 성한 데라고 없어도 밤만 자고 나면 총각의 몸에는 매 맞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원도 이 일이 너무 이상하여 이 총각을 불러놓고 자초지종을 캐어물었습니다. 총각은 원님 앞에 처녀와 정이 들게 된 지나온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숨김없이 말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처녀를 찾아갔다가 주검을 보고 흥겁해서 신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온 사실까지는 인정했으나 자기가 그 처녀를 죽였다는 건 많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이 일이 너무도 이상하여 동원뜨락 수양버드나무 밑에 와 생각에 잠겼는데 난데없이 까치가 날아오더니 구멍이 뚫린 버들잎 세 잎을 떨구고 가버렸습니다. 원이 생각해보니 그 구멍이 뚫린 버들잎 세 잎이 처녀를 죽인 사람과 관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총각을 찾아가 까치가 구멍 뚫린 버들잎을 던지고 간 얘기를 하고 누가 처녀를 죽였는지 알아맞히라 하였습니다. 총각은 한참 생각하더니 버들잎 세 개가 구멍 뚫렸으니 류삼공 처녀를 죽인 사람은 서당 훈장 류삼공이 올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고을원은 즉시 명을 내려 서당 훈장 류삼공을 잡아다 혹형을 가하니 그는 모진 흑형을 이기지 못하여 실토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님은 살인자 류삼공을 사형에 처하고 무죄한 서당방 총각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두고 죄는 지은 대로 간다고 하나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